이 기계는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 쓰는 근육은 대퇴사두근이라고 허벅지 앞쪽 근육을 많이 씁니다. 근데 우리가 햄스트링이라고 이 뒤쪽 근육은 운동을 안 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. 운동선수들이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대퇴사두근하고 햄스트링의 균형이 안 맞기 때문이거든요. 항상 이 시티드 레그 컬이라고 그러니까 앉아서 하는 운동인데 햄스트링만 타겟팅해서 하는 운동기기이기 때문에 골프를 칠 때 골반의 안정성을 더욱더 유지해주는 그런 운동기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둥근보다 오히려 햄스트링 부상이 많기 때문에 햄스트링은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운동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. 무릎 축이 여기랑 맞아야 됩니다. 무릎 축이 맞지 않으면 운동이 안 되거든요. 이 축은 슬개골 위쪽과 맞으면 됩니다. 무릎의 중심이 아니고 슬개골 위쪽 축이 이 중심과 맞으면 다리 길이는 맞는 거고요. 그다음에 이 봉은 발목 관절보다 좀 위쪽으로 오게끔 하셔야지 뒤축에 닿으시면 아킬레스건을 이용해서 운동하시기 때문에 햄스트링 운동 용량이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이 자세를 두 개를 잘 맞추셔야 됩니다. 시작해보세요. 얘가 이렇게 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오케이 하나 둘 셋 이거 하시면서 호흡하세요. 호흡 안 하시면 복근이 긴장돼서 햄스트링이 더 다칩니다. 그 다음에 얘는 10일자로 두셔야 됩니다.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? 네.